아, 반갑습니다. 네, 무비입니다. 자, 오늘은 또 공약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풀스가 나와서 이제 풀스를 이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우리 세린이 분들을 위해서 네, 또 세린이 아닌 분들 중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풀스. 그래서 제가 풀스 찍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덱 풀스, 방덱 풀스의 대표적이죠. 요두 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자, 일단은 먼저 공대 풀스입니다. 네. 자, 공대 풀스. 일단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4, 5. 네, 1페이지는 네, 뭘도 아다시피 20레벨 반격 내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올리시면 됩니다. 네. 반격을 이제 쳐야 되기 때문에 뭐 네? 뭐 카구라라든지 뭐 카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반격 쳐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내려주시고요. 자,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내려주시는데 요거 45, 네, 레벨에 비례해서 이제 데미지 증가하는 거 요거만 이제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3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올려주시고 여기 90레벨 반격 있죠? 예, 반격만 내려주시면은 깔끔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4페이지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일단은 요거 물리 피해 감소고요. 요거 기본 공격 감소인데 요거 두개 일단 찍어주시고 130은 이제 4, 5인. 네, 4, 5인 댐증. 거의 딜러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4인기, 5인기죠. 그래서 올려주시고 135는 이제 PV라서 상관없고 140레벨 요거 반격 풀스 내리는 거. 네, 요즘에 반격 풀스를 내리는 게 좋습니다. 태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생생이고 웬만하면 카구라라든지 카일이라든지 최대한 반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반격을 내리는 편이고요. 자, 145 같은 경우는 이제 딜러가 물리형이다 하면은 무조건 올려주시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풀스 150부터 180까지인데요. 자, 전부 다 올려주시고 180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180은 만능형, 방어형 상대로 이제 데미지가 더 증가하는 건데 그것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150 같은 경우는 고정 데미지 추가인데 고정 데미지가 딱히 없긴 하거든요. 네, 일단 그래도 뭐 그냥 고정 데미지가 없는데도 일단 그냥 올립니다. 네네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방대 풀스. 자, 방대 풀스도 뭐 비슷해요가 아니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방대 풀스 일단 1페이지 전부 다 내립니다. 네, 전부 다 이제 내려주셔야 돼요. 여기 뭐 막기 뭐 생명력 증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방어력 증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내려주시고요. 자, 2페이지는 와리가리 기억하세요. 45 내리고 50 올리고 55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55 반격 내리는 거고, 네, 65 생명 내리는 거고, 70은 이제 상대 그 감소 네, 시키는 거기 때문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는 전부 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뭐 방어력 증가 있고요. 요거는 뭐 요거는 피부인데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하나만 올리고 이러면 헷갈리니까요. 막기 데미지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시면 되고 내리시면 되고. 자, 그럼 4페이지. 4페이지는 115랑 145만 올리고 나머지는 내리시면 되는데 145가 요게 물리 데미지 증가 그리고 내리면은 네, 마법 데미지 증가에다가 방어력 증가인데요. 여기 만약에 마법형 약간 딜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내려주시는데 뭐 실베스타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으면 내려주시는데 크게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일단 145는 올리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애들은 웬만한 애들이 거의 다 물리형이니까 네,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자, 마지막 방대기 가장 궁금한 우리 마지막 풀스입니다. 네, 약간 좀 어렵죠. 자, 150 일단 힐증이거든요. 올려주시고 155 물리뎀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70 제외하고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1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위로 찍으면은 이제 공격형
마법형 애들을 상대로 데미지 더 증가하는 건데, 솔직히 방덱이 뭐 어차피 거의 맥스 데미지는 들어가거든요. 공덱 같은 경우 거의 브레이크로 버티기 때문에 올려주셔도 크게 뭐 상관이 없는데, 방덱한테 조금이라도 데미지 더 넣으려고. 네, 이제 피통싸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주는 판단을 일단 했고요. 175는 맞기.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170은 아마 치뎀징일 겁니다. 치뎀징 약뎀징인데 확치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신캐도 확치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뭐 클레미스도 확치고 플라툰도 확치고 확치 은근히 많아요. 확약 이런 것들은 뭐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올리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네, 플스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또 혼동스러우실 텐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150부터 해서 네, 또 플스를 찍어야 되는지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좀 PVE스러운 플스도 좀 있고 해서 조금, 그리고 좀 너무 루비가 좀 많이 들어요. 네, 솔직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145까지는 기존처럼 다 찍어주시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다 찍어준다는 마인드로 하나씩 다 찍는 걸로 목표로 합시다. 네, 너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찍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전부 다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궁금한 점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의 취향은, 특히나 방덱 같은 경우에는 뭐 10레벨이라든지 35레벨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리면서 뭐 데미지를 좀 보충한다든지 뭐 30레벨 뭐 올리고 네, 이렇게 해서 뭐 먼저 선타를 친다든지 이런 식의 또 변형이 가능하긴 한데, 약간 기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덱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공덱인데 뭐 마법딜을 좀 더 많이 넣는다면은 요거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145레벨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그리고 스킬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자기가 조금 외우는 것도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따라하는 것보다 외우는 것도 좋으니까 그것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공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이 좋으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3주년 우리 복귀주도 많은데요, 모두 환영합니다. 네, 안녕.